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거는 몇 번씩 한 2, 30번 계속 하시면 야 이거 똑같은 거 똑같이 계속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매퍼 만들고 매퍼 인터페이스 만들고 그다음 서비스 만들고 서비스 인터페이스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서비스 인풀 만들고 그다음 컨트롤러 만드실 차례죠. 컨트롤러인데 그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서 데이터 처리를 시키려면 이제 REST 컨트롤러 만드시고요. URL에 따라서 그냥 HTML, JSP까지 다 완성을 해서 보여주려면 그냥 컨트롤러를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 교재에서는 댓글 처리를 할때 아작스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만 가져가서 자바스크립트 쪽에 자바스크립트나 제이쿼리를 가지고 그 태그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REST 컨트롤을 만들고 있죠. 그 데이터만 넘길 거예요. HTML 말고요. 데이터만 넘기려는 걸 사용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 리플라이 매퍼 이런 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제 클래스를 만드시는 거죠. 클래스를 만드는데 매퍼가 아니라 이제 컨트롤러에다가 만든다. 컨트롤러. 그 얘네들이 보시면 게시판에도 몇개 없는데 그 여기 리플라이가 게시판 리플라이잖아요. 그러니까 패키지를 굳이 따로 안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따로따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이거를 다른 사람이 개발한다고 한다면 따로 만드시는 게 좋고요. 한 사람이 개발한다고 한다면 같은 패키지를 쓰시는 게 좋아요. 사용하시고 얘는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죠?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서 표시되는 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얘를 지금 난 데이터 그대로 순수 데이터 그대로 보낼 거야. 골뱅이 쓰시고요. REST 컨트롤러. 이렇게 REST 컨트롤러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매핑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때 사용하는 리퀘스트 매핑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리퀘스트 매핑에서 이제 여기다가 쓸 때는 게시판에 해당되는 거니까 슬래시 보드 리플라이 그냥 이렇게 쭉 쓰자. 좀 길지만 보드 리플라이라고 쭉 쓰자. 되시겠죠? 이렇게 써서 이제 작성을 하자. 네, 리플라이 알짠 대문자로 쓰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써서 작성 패키지와 동일하게 써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냥 리플라이가 게시판에만 있으면 그냥 리플라이라만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게시판에만 리플라이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미지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전부 다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그걸 쓰고 싶어요.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지워서 쓰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지 댓글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쓸때좀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길게 URL을 길게 썼습니다. 조금 장성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필요하죠? 골뱅이 로그 같은 거 찍으려면 로그 4J 이런 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댓글에 해당되는 댓글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여기 보시면 리스트 비동의식으로 할때 이제 여기 보면 리스트, 라이트, 업데이트, 델리트 요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서비스 메소드하고 동일하시죠? 똑같이 만드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폼이 있으면 폼으로 가자 이런 걸쓸 텐데 폼은 없습니다. 다 처리하는 걸로 글보기에서 그 폼에 해당되는 걸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도록 그러니까 뷰.jsp 게시판의 뷰.jsp가 굉장히 길어지죠. 폼에 해당되는 걸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집니다. 길어지게 만들어서 처리를 하실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분할을 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제 길어지는 것을 이제 쭉쭉쭉 한번 써보실 거고요. 자, 됐으면 이제 public 쓰시고요. return type은 string 이거나 이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쓸 때는 저희가 리스트를 넘깁니다. 또는 이제 맵을 넘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죠. 그 리스트에는 페이지 오브젝트도 써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맵을 넘깁니다. 이렇게 써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유틸의 맵이고요. 앞에 스트링이고요. 뒤에 오브젝트, 오브젝트. 넘기게 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트고요. 두 번째는 맵입니다. 맵. 아니, 맵이 아니라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소드 이름은 리스트고요. 리스트 받아야 될 거는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페이지 정보를 받아요. 페이지 정보가 몇개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넘기시고요. 총 개수나 뭐 페이지 퍼 페이지 넘으면 별로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페이지만 받으시면 돼요. 검색도 없으시고요.
댓글에 검색 안 만들기로 했죠? 검색도 없고 하니까 사실은 페이지만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페이지 오버뷰로 받으면 페이지 한 개라도 얘가 이제 이렇게 속성에 맞춰가지고 잘 받으니까 페이지 받으시고요. 모델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정도 페이지 오버뷰 이 정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주문을고 주문을 닫고 쓰시고요. 그 리턴 타입 맵을 만들어 쓰긴 할 건데 그 맵이 아니고 저희가 그 만들어 쓰려는 게 리스폰스 엔티티를 만들어 쓰기로 했죠. 리스폰스 엔티티 안에 맵 되셨죠? 그래서 그 상태를 이제 알 수 있도록 리스폰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리스폰스 엔티티를 쓰기로 했습니다. 엔티티 쓰시고 안에 이제 맵을 사용하실 거고요. 맵 유틸의 맵을 쓰고 앞에 스트링 뒤에 이제 오브젝트를 넣어서 이제 넘기는 것을 쓰겠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그냥 내비두고 리퀘스트 엔티티만 추가할 걸 그랬나봐요. 예, 어쨌든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자. 자, 저희가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페이지 오브젝트 말고 콤마 이제 넘버도 받아야 돼요. 그걸 보고 있는 글에 그 넘버를 보였는데 롱 타입이죠. 롱 타입의 넘버를 받아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하는 거를 이제 써보시면 리턴에서 사용하시려는데 리턴 타입을 그대로 적는다. 이 리턴 타입을 그대로 적으세요. 적으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플라이 엔티티인데 그냥 엔티티 또는 알리 저희 교재에서는 그냥 바로 뉴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예. 리턴하면서 바로 뉴 했어요. 바로 데이터 집어넣어서 저희도 바로 뉴하죠. 그냥 리턴. 네, 리턴 하시면서 바로 이제 뉴 생성을 해서 리스폰스 엔티티를 생성을 바로 해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썼고요. 엔티티를 생성을 하자. 이렇게 생성을 하면서 데이터를 담아요. 바로 데이터를 담아서 뉴 했죠? 데이터를 담아가지고 쓰시고 그 앞에 나가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맵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맵을 한 개 선언을 해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제가 두 개를 넘겼다고 하셨죠? 그래서 맵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시고요. 맵이라고 쓰시고 맵 이거를 맨 처음에 널로 써주세요. 널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그러면 앞에 여기 여기 앞에 있는 맵에 해당되는 걸 써야 되니까 앞에는 맵이고요. 콤마 그 다음에 스테티스 번호 200번 이렇게 그냥 써놓겠습니다. 써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리턴에서 마우스 갖다 대시니까 이 컨스트럭터 야 이거 맵에 이런 맵에 is undefined 선언이 안 돼 있다. 뭐가 선언이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이 undefined integer. 인티저로 되어 있는 게 선언이 안 되어 있다고. 스테티스. 이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저희가 http, http status. http status. status. enumeration 중에서 점 쓰시고요. 거기에 이제, OK. 잘 됐습니다. OK. 정도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노멀레이션 타입으로 꼭 써야 된다. 얘가 이노멀레이션은 200번이긴 한데 요거 지금 이노멀레이션 타입이 지금 인티저 타입으로 여기가 인티저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노멀레이션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200번 썼더니 오류가 나가지고 이제 HTTP 서버릿 OK로 집어넣습니다. 그 요 사이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되시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서비스가 필요해요. 서비스 그러면 프라이빗 변수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선언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죠. 지금 뭐랑 만드는 방법이 똑같아요. 컨트롤러하고 똑같아요. 컨트롤러 프라이빗으로 프라이빗 쓰시고 이제 서비스 보드 리플라이 서비스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선언해 주시고요. 이름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세미콜론 쿼리파이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골뱅이 오토와이드 지정하세요. 오토와이드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골뱅이 쿼리파이어 가로 열고 성답을 찍고요. 어떤 거 꺼낼 거냐면 보드에 리플라이
Reply Service IMPL 이런 것들 꺼내서 여기다가 매칭을 시켜서 가져올 거예요. 얘가 REST 컨트롤러 생성을 했고요. 이제 여기 DI가 적용되려면 생성이 먼저 돼야 되죠. 보드 리플라이 서비스 인풀에 여기 이제 골뱅이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퀄리파이어 해가지고 이렇게 선언된 이름이랑 동일한 이름으로 써져 있어야 되고요. 여기 컨트롤러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동 DI가 적용이 돼서 이걸 가져와지게 되는 거죠.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서비스 컨트롤러에다가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에다가 여기 이제 자동 DI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꺼내려면 어떤 매핑이 필요하지? 골뱅이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가 리스트를 쓸 때에 어떤 매핑을 쓰기로 했냐면 get 방식에 해당되는 것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get 방식에 해당되는 것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get 방식에 해당되는 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골뱅이 get 매핑 사용하시면 되죠. get 매핑 컨트롤 스페이스바 get 매핑 쓰시고 가로 열고 상단에 찍고요. 여기다가 슬래시 list.to 저희가 이제 쓰던 대로 그냥 이렇게 list.to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URL 다른 게더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쓸수 있습니다. 많은 걸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얘네들은 이제 value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value 뭐 이렇게 써가지고 value 이꼬로 이런 게 list.to라고 쓰면은 이쪽으로 넘어오자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으시고요. 그 뒤에 보시면 970 여기 그 뒤에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그 이게 다른 걸더 선언했냐 보셔야 돼요. 395페이지 get mapping에서 URL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produces 해가지고 얘를 뭐 어떤 걸 제공할 건지를 써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produces 콤마 쓰시고요. produce XML이나 JSON 데이터 이런 것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중괄하고 중괄하고 사이에다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쓰는데 media type 메디어 타입에 해당 중에서 점 다음에 그이 어플리케이션 JSON UTF-8 밸류 요거하고 콤마 그 다음에 메디어 타입에서 점 쓰시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XML 밸류 그이 XML 밸류 요거를 쓰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XML 밸류와 JSON의 순서는 바뀌셔도 됩니다. 순서는 바뀌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도록 이제 JSON 데이터와 XML 데이터를 한꺼번에 제공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자라고 이제 사용을 했고요. 이제 서비스 한번 가보시면 되죠. 지금 현재 여기에 왔으면 그 이쪽에 왔는지 보면서 자 이제 로그 점 쓰시고 인포라는 게 찍어 볼 건데요. 지금 이제 그 이쪽에 왔습니다. 뭐 게이트 댓글 리스트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댓글 리스트에서 그 찍는 거는 페이지 오브젝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로고.info 쓴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 뭐 이거로 쓰시면서 상단에 찍으시고 플러스 페이지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찍어 보자. 그 맵을 만든 다음에 하셔도 돼요. 맵을 만들어서 얘를 두 개를 같이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냥 맵 만들어서 찍어볼까요? 맵도 같이 찍히기 때문에 key and value 이런 식으로 찍혀서 한번 이거 다 집어넣은 다음에 찍을게요. 그두 개, 세개막 찍을 때 되게 힘드니까 맵에다가 맵 점 put 이렇게 쓰시고 put 가로 열고 상단에 찍고 지금 이게 그 맵을 서비스에서 맵을 넘겨라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얘는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버를 넘기는 게 아니라 리스트와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겨야 되는데 이게 결국 앞에서 찍어야 되나 앞에서 넘버는 앞에서 찍을게요. 로그 점 인포 그냥 페이지 오브젝트하고 전부 같이 찍을게요. 어쩔 수 없다. 페이지 오브젝트 이거로 써서 이제 이거로 사용하셔서 페이지 오브젝트 그냥 찍을게요. 페이지 오브젝트
콤마 찍을게요. 플러스. 정답을 찍고 콤마 쓰시고 이제 넘버. 넘버 입구로 쓰시고 뒤에 넘버를 찍어 봅시다. 그 넘어오는 데이터가 제대로 잘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는 확인하셔야 되죠. 확인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데이터는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스타트로브, 엔드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트 탈로우를 해야 나오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데이터에는 이제 잘안 됩니다. 그래서 맵을 한개 만들고요. 맵에다가 해야 될 거는 맨 처음에는 이제 리스트를 담아야 한다. 그러면 맵점 풋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데 풋 가려고 성답을 찍으시고요. 아, 풋 컴퓨터가 아니라 풋 가려고 사용하시고 성답을 찍고 뭐 리스트로 담읍시다. 콤마 찍으시고요. 서비스에 서비스 점 쓰시면 리스트 메소드 그냥 페이지 오브젝트와 넘버를 같이 넘겨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거죠. 데이터를 꺼내와서 리스트로 담자. 리턴해 주는 것은 이제 DB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와서 리턴하기 위해서 풋으로 담아둬야 되겠죠. 이렇게 담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처리를 위해서 맵 점, 페이지 오브젝트 맵점풋 이렇게 쓰시고 가려열고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오브젝트도 담아서 하자. 그래서 계산이 다된 페이지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여기 담아서 처리를 하기로 하죠. 여기까지 되었으면 맵을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해보셔야 되고요. 뭐 인포, 로그.인포, 로그.인포 사용하시고요. 리턴되는 맵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처리할 때 되는 게 아니라 리턴되는 맵을 이제 리턴 맵 이렇게 입구로 써 쓰겠습니다. 플러스 맵 이렇게 해서 맵을. 아까 전에 서비스의 맵은 데이터베이스에 세팅이 되는 맵이었죠. 걔네들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맵이었고, 요 맵은 이제 리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 브라우저에서 사용해야 되는 맵에 해당이 됩니다. 쓸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맵에 해당되는 것은 널. 맵이 널인데, 아, 널로 만들어 놨네요. 맵이 널인데 얘를 쓸수 있냐? 못 쓰죠. 그래서 맵을 생성을 하게 하겠습니다. new 해시맵. 이렇게 해시맵을 함께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경고나면 한번 정도는 쳐다보셔야 돼요. 경고도 오류가 아니라 경고가 나더라도 한번 정도는 쳐다보셔야 되고요. 이래서 맵을 한개 만들고 생성을 하고 맵에다 집어넣고 이제 리턴하기 전에 한번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리턴에서 여기다가 맵을 집어넣어가지고 리턴해서 이제 처리가 잘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URL은 슬래시 리스트 점 2, 그 다음에 페이지 1, 넘버에 해당되는 거 데이터베이스의 넘버 저희가 이제 그 하드코딩할 거라서 284번 여러분들의 넘버를 입력을 해서 테스팅 해보셔야 돼요. 하시는 걸로 썼다. 레스트 컨트롤을 만들었지만 이거 아작스랑 그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온다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URL은 슬래시 보드 리플라이 슬래시 리스트.2입니다. 그 넘겨야 될 데이터는 페이지와 그 다음에 넘버를 넘기셔야 합니다. 페이지. 근데 페이지는 1 넘기시면 되죠. 데이터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희가 그 넘기셔서 사용하실 때그 레스트 컨트롤러 아니고 저희 요것도 이제 URL이 보드로 쓰시면 안 되고 그 여러분들이 리플라이 슬래시 리스트.2 넘겨야 될 거는 이제 물음표 페이지 넘겨야 됩니다. 페이지 입구로 1앤 쓰시고요. 넘버를 넘기시면 넘버 입구로 280몇 번이었지? 예, 284번을 넘겨서 284. 나중에 글보기에서 이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넘기시면 되니까 해서 엔터 쳐 가지고 보시면 해당 URL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매핑을 하시 매핑 뭐 보드 리플라이 밑에 리스트.2 다시 URL 보드 리플라이 슬래시 리스트.2 맞게 썼고요. 레스트 컨트롤러 리퀘스트 매핑 했고 이제 이쪽에 매핑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리스타트. 뭔가 오류 났어요. 오류가 엄청 나고 있는 거 아닌데 스톱할 때 오류 난것 같아요.
스톱. 그 매핑을 잘 보셔야 되는데, 매핑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슬래시 보드 리플라이 여기 있죠? 리스점 2. 이게 생겼고 갯방식입니다. 그래서 URL에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테스팅해 볼수 있고요, 얘네들은. 그래서 보드 BOARD 리플라이 리스점 2 페이지하고 이제 넘버를 넘긴다. 새로 고치. 쓰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페이지 오브젝트만 나왔죠? 리스트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리스트 태그가 없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트 로우가 1, 엔드 로우가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가져올 때 쿼리는 처리됐어요. 오류는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고 이쪽에 보시면 그 카운트 0개, 데이터 없다는 얘기죠. 0개 이렇게 돼서 이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수 있고요. 이럴 때 리스트가 대괄호 걸고 비어 있죠. 맵 리턴 맵을 찍어봤는데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 얘는 이제 태그로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아서 리스트 태그가 존재하지 않아요. 페이지 오브젝트 태그만 나오게 되고, 리스트 태그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리스트 태그가 존재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실행을 했는데 얘네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JSON 데이터는 점점 여기다 점 JSON 이렇게 붙이는 건 이상하죠? 그냥 리스트까지만 썼으면 점 JSON 해가지고 붙일 수 있는데, 제공되는 게 XML입니다. JSON 데이터를 쓰시려면 이 기본이 XML이니까 XML을 받아온 거고요. JSON 데이터를 사용하시려면 그 getJSON에 해당되는 아작스 처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getJSON이라는 그 W3 스크립트에 getJSON이라는 게 있는 걸 보셨죠? 아작스 처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 JSON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 XML, 기본이 XML이니까 XML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거나라고 말씀드렸죠. 거나. 여기에서 여기 JSON만 남기고 XML을 빼는 거죠. XML을 지우시면 JSON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셔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인서트를 한번 해보셔야 되죠. 제가 인서트를 해서 데이터 커밋까지 시킵니다. 등록. 인서트 하시고 커밋까지 시켜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커밋을 하세요. 하시고 나셔서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데이터 한개 있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한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처리가 되고요. 데이터 객체로 가져왔는데, 그 해서 받아오는 것은 여기 보면 타임스탬프고요. 길게 롱 타입의 숫자로 받아와서 이제 처리가 되고요. 받아올 때그 실전 데이터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 넘버가 0으로 되어 있는데, 넘버도 받아와야 돼. 넘버 R넘버는 20인데 넘버를 지금 넘버가 0이에요. 이런 넘버가 왜 0일까? 인서트에서 SQL 디벨로퍼 넘버가 248. 설마 가져올 때 문제가 생겼다. 예, 넘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가져온 것 같아요. XML에서, 예, 여기 XML에 셀렉트 해 보시면 R넘버는 있는데 넘버가 없죠. 그냥 넘버는 없어서 그냥 뿌려주기만 하고, 넘버는 이미 글보기에 있으니까 그 넘버는 뭐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그냥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도 계속 표시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가져오는 걸로 써놨어요. 넘버는 가져오지 않는다. 그래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넘버 데이터, 지금 넘버 데이터는 0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가져온,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가져온 겁니다. 데이터 한개 있으면 리스트 태그 한개 생깁니다. 한개더 생기면 한개더 이제 커밋을 시켜서 이제 인서트를 한개더 커밋까지 해서 또 한번 실행시키시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리스트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리스트 한 개, 리스트 두 개, 태그가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얘기는 그 데이터 댓글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태그에 가져온 데이터 리스트 태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